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 밤부터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약간 흐린 일요일 아침이지만 바이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지만 녹음이 푸르른 여름에도 이 길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켜봅니다. 순두부로 유명한 화심에서 직진하지 마시고 우측 산길로 빠지면 비로소 모래재 드라이브 코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가파른 산길에서 속도가 대략 20km도 안 나오는 중장비 차량의 뒤를 영원히 따라가기에는 위험하고 굉장히 피곤하죠. 좌우를 살펴보고 추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 차선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차선이 시원하게 열릴 때까지 따라가다가 추월해줍니다. 전라북도에는 라이더분들이 정말 군침을 흘릴만한 참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사시사철 각각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전라북도 진안군 모래재 드라이브 코스와 그 길 끝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아름드리 메타세카이어 길까지 오늘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영상을 끊지 않고 조금 길게 촬영을 할까 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아울러 오늘 영상은 주행 배기음과 고즈넉한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배경음악을 가급적 넣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라이딩하듯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래재 라이딩 코스는 완주군에서 출발해서 진안군 북이면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급경사의 극커브를 동반하고 있는 길입니다. 초행길 라이더분들이 자칫 속도를 즐기다가 슬립 또는 하이사이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멋진 풍경을 감상하시고 속도를 줄여주시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속도라는 게 정말 웃긴 게 그렇잖아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안 죽으려고 땅하고 사물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라이딩을 하잖아요. 반대로 느리게 달리면 훨씬 더 많은 것들과 교감하면서 라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느리게 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생명 연장도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바이크를 잘 타는 거는 빨리 타는 것보다 오래 길게 타는 거를 훨씬 잘 타는 걸로 보는 덕목이 있잖아요. 이런 길을 라이딩할 때는 느리게 사시사철 변화하는 풍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리게 아주 여유있게 라이딩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래재 라이딩 코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커브가 그래도 완만하게 아주 예쁘게 굽이치는 그런 커브인데 한 두 번 정도 굉장히 급하게 꺾이는 커브가 나옵니다. 그 커브를 예측을 못하고 속도를 내면은 자칫하면 반대쪽 차선으로 튀어나가 버릴 정도로 굉장히 큰 커브가 나오는데 그 커브만 조심하시면은 즐겁게 경치 구경하면서 라이딩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라이딩 코스입니다. 그리고 평지 길과 다르게 산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라서 여름에 라이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4대째 드라이브 코스를 오르 올라서 정상을 도착했습니다. 이 정상에 도착하면 이렇게 터널이 나오는데 이 모래제 터널을 지나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군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저희가 완주군이었는데 완주군에서 진안군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5km의 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진안 북이면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전국적으로 메타세콰이어 길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도 몇 군데 아주 좋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진안 모래제에 있는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려 5km에 달하는 길과 그 다음에 한 240여 그루 정도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진 아주 명품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유있게 드라이빙 하면서 그리고 신선한 공기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삼악동 호랭이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명품 길은 바로 모래제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저랑 분산에서 할리 데이비슨을 같이 타는 형제자매님들인데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영상 촬영하려고 타고 나왔는데 아 진짜 거짓말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연대, 연대 연대 찾았는데 연대 밖에 라이더 형제 자매님과의 만남으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이제 복귀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장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많은 비 그리고 긴 장마까지 라이더에겐 시련의 계절이겠지만 또 이럴 때 평소에 못했던 저 같은 경우는 차박을 또 할 수 있어서 위안은 됩니다. 그리고 라이더가 꼭 타야 될 코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완주군 모래제 드라이브 코스랑 그리고 진안군 메타세콰이어 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맑은 날 휙
타고 나갔다가 번개같이 라이딩하고 들어오는 게릴라성 라이딩밖에 바이크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맑은 일요일이 올 때 전라북도에서 꼭 달려야 되는 길 2탄으로 라이딩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꿉꿉한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감성 라이딩 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